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티셔츠 특집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탁까지 한다 했으니까 이번에 세탁까지 해왔어요. 저희 20SS 반팔 티셔츠 특집 1부는 기본템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 네 브랜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저희가 제품 지원을 무텐나트 빼고 다 받았는데요. 두 벌씩 받은 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세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먼저 제품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세탁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집 가서 또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티셔츠 세탁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고 조금 줄어서 티셔츠가 상해서 못 입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탁법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도 싶고 얼마나 튼튼한지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단 1회 세탁을 했지만 그래서 많이 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면 티셔츠 여름에 많이 빨래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상해요. 원단이 물에 닿으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번 빠시고 티셔츠 상했어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디 한번 그럼 세탁 과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지금 티셔츠를 세탁을 해볼 거예요. 원래는 말이죠, 저는 애 끼는 티셔츠다 하는 놈들은 단독 세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손빨래까지는 안 하거든요. 단독 세탁을 할 때 팁은 빨랫망입니다, 여러분. 빨랫망은 필수예요. 지금 티셔츠가 4개니까 빨랫망 4개를 준비했어요. 무지티들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티셔츠 빨래를 하실 때는 꼭 티셔츠를 이렇게 뒤집어서 세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집어서 빨래망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랫망에 하나씩 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빨래를 하실 때 옷과 옷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옷이 늘어나고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빨래망 하나에다가 옷을 여러 개 넣어버리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래망 하나에 딱 티셔츠 하나 딱 넣어주면 된답니다, 여러분. 내 티셔츠 모두 빨래망에 들어갔고요. 안녕. 일반 세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섬유유연제를 넣어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중성세제나 울 캐시미어 제품을 위한 울 샴푸가 있어요. 울 세제. 이 제품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딱 꺼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빳빳해지고 막 망가진 느낌 물씬 나는 거, 그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 세제를 넣고 돌리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란제리 울 세탁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뭐 다른 빨래랑 같이 섞어서 돌리실 때 표준 세탁을 많이 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준 세탁을 사용을 하되 물 온도를 냉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탈수 과정에서 티셔츠가 늘어나요. 물을 빼면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탈수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약으로 두고 티셔츠 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티셔츠 특집 모든 티셔츠들은요, 표준 세탁에 차가운 물에 탈수를 약하게 한 상태, 헹굼 또한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지만요,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헹굼은 두 번까지는 돌려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울 세제를 사용할 거예요. 세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이 끝났어요. 짠! 어떻게 말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탁망에 들어있는 아이를 꺼내면요, 굉장히 쪼글쪼글 요 꾸깃꾸깃함을 없애기 위해서 탈! 잘 털어주셔야 돼요. 말릴 때 진짜 이렇게 넓게 최대한 표면적을 펴서 말려주셔야 어디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옷걸이 같은 거에 걸어서 말리시면 특히 요 어깨가 티셔츠 핏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티셔츠를 모두 이렇게 펴서 말려서 스튜디오로 갖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세탁 끝! Stalkers. 자, 첫 번째 티셔츠는 무텐다드 릴렉스 핏 크루넥 티셔츠인데요. 일단 가격은 착해요. 일단 면 100이에요.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그 면 티셔츠 느낌이랑 그대로. 저는 생각보다 면 재질이 구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들부들하니 괜찮더라고요. 일단 두께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16수의 원단으로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 가장 두껍다고 표현은 하나, 두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티셔츠 두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침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아무래도 면 100이다 보니까요, 구김이 상당히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단정한 댄디룩을 원하시는데 요런 티셔츠를 입으면 막 슬랙스 위에 이렇게 꼬깃꼬깃한 면 티셔츠 그거 좀 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룩을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바로 네크라인이겠죠? 근데 요게 네크라인이 상당히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편집자는 네크라인이 뭔가 약간 후줄근하지 않냐, 네크라인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 두꺼운 네크라인 때문에 젊어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살짝 할아버지 감성? 그런 느낌의 면 티셔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크라인이 후보로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 네크라인의 사이즈, 머리가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저희가 준비한 네 제품 중에서는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넓은 건 아니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티셔츠가 살짝 세미오버핏의 드롭숄더형 티셔츠잖아요. 이게 이렇게 서버리면 핏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런데 스팀으로 줘서 잘 죽였을 때 부드럽게 떨어진 어깨 라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품을 바로 꺼내서 입으시면요, 어깨가 좀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쁜 핏의 티셔츠를 입고 싶으시다면 어깨선을 좀 스팀으로 죽여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이 있죠. 남성분들 기장감 긴 티셔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리 자랑해야 되는데 요 제품이 저희가 준비한 제품 중 총장이 조금 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긴 티셔츠를 만약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은 걸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맨투맨이나 뭐 후드티, 레이어링용 티셔츠로는 길이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탁 후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1회 세탁이기 때문에 변형률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 만약에라도 이 제품을 건조기에 돌렸을 경우 많이 수축을 할 거라 생각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런데 1회 세탁으로는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세탁 후 빨래 건조대에서 그대로 온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면이다 보니까 구김이 많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제 기준 이 제품은 빨래하고 바로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제품입니다. 여러분, 티셔츠를 빨래를 하시고 나서 스팀을 주셔야 티셔츠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다시 이런 느낌이 나는 티셔츠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실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스팀을 해드릴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여러분. 자, 스팀을 줘서 새 생명을 줬더니 비슷하지 않나요? 촉감이 중요하죠. 촉감 또한 만져봤을 때 세탁이 안 된 요 놈과 세탁 후 요 놈이 비슷비슷합니다. 당연히 1회 세탁으로 엄청 상할 거라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느낌상 면 100이기 때문에 진짜 수차례 세탁을 거치면 당연히 좀 후질근해지고 좀 너덜너덜해질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텐다드 측에서는 덤블텐타를 했는지 뭐 공개를 안 했지만 무텐다드인데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이 안 됐겠죠? 네크라인 또한 엄청 무너지지 않았고요. 막 엄청 늘어나서 막 후질근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니까 딱 보니까 여기 세탁을 많이 돌려서 입으실 경우 여기 네크라인이 조금 너덜너덜해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막 입고 싶다, 난 티셔츠 막 후질근해지면 버리지 또 사지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애지중지 입으실 티셔츠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은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Suckers. 자, 다음 제품은 퍼스널 팩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코튼 세미 오버핏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편집자가 입어봤을 때 이게 바로 그냥 기본 면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색감 또한 흰색, 검정색만 출시가 되어서 일단 흰색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제 느낌, 총장이 무텐다드보다 짧구나. 그래서 이 제품을 선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면은 20수 프리미엄 코튼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의 무텐다드와 흡사한 두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티셔츠 흰색인 것 치고 비침이 없었으나 만약에 본인께서 평상시에 비침이 진짜 이거 이러신 분들은요. 흰색 제품 자체를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텐다드와 흡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네크라인입니다. 네크라인이 얇게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취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과 편집자의 의견으로는 깔끔한 느낌을 훨씬 많이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질근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또한 무텐다드와 비교했을 때 네크라인의 구멍 폭이 좀 더 타이트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목 늘어나면 후질근함을 좀 덜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숄더라인 또한 세미 오버핏으로 준비해서 드롭형 숄더로 스팀을 주니까 또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제품 또한 어깨가 쓴다고 하시면 안 돼요. 스팀으로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덤블 텐타 가공을 2, 3회나 거쳤다고 하는데요. 또 세탁을 해봤죠, 내가.
짜잔! 아, 여러분,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흰색 티셔츠가 세탁 후 제일 후지근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 후지근해 보이, 그게 아니라 이게 흰색이라서 좀 더 후지근해 보이는 거예요. 자, 요 제품 아무래도 면 100이다 보니까 세탁 후 구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요 제품 또한 생명을 불어 넣어줘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 뭐,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몸의 체온으로 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스팀 줍시다, 여러분. 자, 생명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확실히 면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다림질을 하고 나서 또 움직여도 구겨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전 제품 못한다도 면백과 요 제품은 피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면백은 구겨져요, 여러분. 수축률 또한 굉장히 없는 편이었어요. 1회 세탁이라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제품 덤블워싱이 두세 차례 됐다고 하니까 믿어봤는데 맞아요. 수축률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백 제품 건조기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세탁을 많이 하고 나서 뭐 이거 줄었어요 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제 기준 네크라인의 짱짱함은 요 제품이 더 짱짱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네크라인이 좀 넓은 무텐다드는 이거 너덜너덜해지겠는 게 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깔끔합니다. 네크라인 깔끔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면백 티셔츠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면백 티셔츠 가성비도 가성비겠지만 좀 더 네크라인이 후질근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팩 제품을 무텐다드에 비해서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크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